안녕하십니까. 마린보입니다. 오늘 여기 차박하고 지세포만 다지 지금 등을 치려고 지금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오늘 날짜가 1월 4일 수요일이고요. 따순물 지금 시간 10시 한 20분경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물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낚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면 햇빛이네. 낚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낚시는 좀 이따가 한잔하시게요. 좀 넘어서부터 시작할 생각이고요. 항공체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병어돔 낚시 하다가 병어돔이 안 돼서 바람 때문에 못해서 카멜론체에다가 수컷 하나 달고요. 그리고 찌는 요거는 요거서 얻은 겁니다. 얻은 거 찌가 없어서. 여기 아마 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대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찌끼를 했으면 찌끼를 넣어갖고 여기 수도파로 상마늘체비입니다. 상마늘체비. 상마늘 한 축은 20주고요. 한 축은 40cm 줬습니다. 이게 상마늘 넣어갖고 봉어바늘이고 비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18번 평균 물리고 상마늘로 하기 때문에 새우 두 개를 달면은 미끼 그 무게가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고 한번 학공치를 병어돔은 낚시가 힘들어서 바람 때문에 학공치 한번 열심히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상거리. 너무 인기가 좋아서 자, 이거 자료조회 해보니까 이거 40 넘습니다, 학공치. 그리고 화공 잡을 때 꿀팁 한 개 알려드리면, 물이 안 갈 적에 입질이 예민하죠? 그리고 찌보고, 그럴 때는 찌보고, 의심 보고 챔질을 하려 하지 말고요. 조금씩 액션을, 이렇게, 툭툭, 이렇게, 툭툭. 액션을 조금씩 주면은, 움직이는 이렇게 반응을 빨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너무 기다리지 말고 입질까 싶으면은, 액션을 조금씩 줘갖고, 툭툭 한번 부딪혀보세요. 겹쳐 물어요. 물이 안 갈 때. 물이 갈 적에는 아무래도 입질이 시원하게 파는데, 물이 안 갈 적에는 엄청 작아요. 그럴 때는 살짝 움직이지고. 속도가 좀 차이 나거든요. 자, 이거 숙성크릴입니다. 이 감성동 집어자 숙성크릴. 이 보시면은. 요거 며칠 요거 묵가난 거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밑밥이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만 만들면 요것만 가지고 다니셔서 낚시하시면 돼요. 굳이 돈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뭐 요거 넣으면 던지면 일탈핍입니다. 일탈핍. 이게 감성 집어제가 이게 냄새가 배기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지금 엉망인데도 지금 이렇게도 지금 올라오잖아요. 조리에서도. 자, 이게 밑밥이 필요 없는 학공치 일단 1피 만능 미끼입니다. 만능 미끼. 지금 요거 숙성이 덜 됐는데 요건 급하게 요거 숙성한 지 아직 하루 됐습니다. 하루. 보통 보면 요거 한 이틀만 하면 되는데 요거 급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밑밥 필요 없이 요것만 던지면은 일단 1피입니다.
저 이거 쌍방울 잽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엉켰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더러운데, 많이 추접은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파꿍치 버글버글하게. 자, 낚시하시다가 파꿍치가 좀 잠겨 올라온다 싶으면 수심을 좀 더 깊게 내놔주세요. 깊이 조금 저 더 그 위에는 잠겨 있지만 밑에는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요 한번 잡는 지금 수심층은 거의 한 1m에서 1.5m 사이. 장기 1m권에 장기 올라오면은 수심 좀 더 죽어요. 1m권에서 판기 올라오면 1m권에서 계속 뽑아내고 있거든요. 수심을, 그런 수심을 하지 마시고, 이게 수심층을 찾아야 돼요. 여도 큰, 그 학궁지 큰 정도 있는 수심층을. 쌍방울 하실지, 저번에도 작년에 설명해 드렸지만은, 수토포로 하면은, 학궁치 할 때 웬만하면 쌍방울 하지 마세요. 이거 관리 못하면 힘듭니다. 제가 계속 엉킵니다. 그나마 조금 나 편한 게, 요 수토파. 이건 S 사이즈인데, S 사이즈 말고, L 사이즈 좀 큰 걸로 하세요. 큰 걸로. 큰 걸로 하면 요 편차가 좀 더 넓어지겠죠. 요 폭이. 만약에 굳이 요 쌍방울 할 것 같으면, S, 그 L자로 하고, 웬만하면 쌍방울 하지 마세요. 관리하기 힘듭니다. 계속 엉키고 그러니까. 매일이나 자주 낚시 갈 수 없으니까, 한번 오실 때, 한 마리도 더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미끼, 파꿍치는 미끼입니다. 미끼 이거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게 없습니다. 자, 장담합니다. 1타 1피는 아니더라도 내일 옆에 분하고 조금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아마. 넣어보면 또 상거리 쌍거리. 쌍거리. 자, 오늘 이거 돌풍이 불어서 뱅어 낚시는 못했고요. 못했고, 여기 학궁체가 좀 고사리급이 좀 들어와서, 뱅어 낚시는 돌풍 불어서 포기를 하고, 오늘 학궁체 좀 치십니다. 한 4-5시간 정도 학궁체 쳤는데, 아직 막 그렇게 많이 붙이는 않았는데, 기태수는. 그리고 시야를 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볼펜 사이즈, 좀 커봐야 매직 사이즈가 나오면, 저는 거의 오사리급. 좀 시야를 제법 큰 거, 오사리급보다 좀, 오사리급보다 오버 사이즈. 이런 것들 몇 마리 좀 끌었습니다. 끌어내고, 오늘 이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저 나가서 개척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맛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학궁치 잡은 조과입니다. 이 전부 오사리급이고요. 여기 오사리급. 이 전부 다 오사리급이고, 요거, 사이즈 보세요. 요거 40 넘습니다, 이거. 학궁치. 전부 다 사이즈 이만하고요. 오사리급이고, 뭐, 이런 거는 뭐, 45, 40, 뭐, 한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 이런 거, 요거 네 마리. 거의 한 놈 잡은 경우는 한 50마리 될 것 같네요. 오늘 막 하루 종일 했으면 아마, 쿨로 채울 수 있었는데, 병원꾼이다 보니까 병을 잡아야 되는데, 바람이 줄어들다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학궁치 쳤습니다. 오늘 이걸로 무장님들 여기 사람들 여기 나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학궁 잡아가고 무장님 나눔해갖고 이거 지금 이게 말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이거 건조해서 이거 튀기게 드신다 해갖고 이거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전부 오사리급 형광등 사이즈밖에 없습니다. 기다려. 으치.